오는 3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집중 방제가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정선과 춘천, 원주, 인제, 홍천, 횡성 6개 시군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 만여 그루 가운데 제거하고 남은 1,300여 그루를 오는 3월 말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구규린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예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4월 이후엔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화기로 접어들어 방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3월 말까지 집중 방제할 예정입니다.